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요, 666, 666,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푸는 요한계시록 68강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Revelation Greek Language, Lecture 68. And chapter 13 and verses 15 to 18.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And it was allowed to give breath to the image of the beast, so that the image of the beast should even speak, and to curse those who would not worship. The image of the beast to be slain.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지요. 짐승이 만든 우상에도,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짐승이 만든 우상에도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받았던 생기, 이 생기가 우상에게도 들어가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우상도 생명이 됩니다. 아주 끔찍한 세상이겠지요. 이런 미래 속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실은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확신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많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또 진실해라. 진심으로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의 어원은요, 똑같아요. 페이도라고 하는 확신하다. 진짜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 무진장, 열심을 다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은사 주시라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Adam became a living spirit God due to pour bread of life into him. This bread of life will be entered into the image beast created. This image will be living soul too. This is a very terrible world. What do you want to choose in such a future? The fact we have to choose is to act and to believe in the words of promise. Revelation to act, to assure, as the words of promise.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글쎄요, 그때 성경을 몰랐는데도 표라고 하는 것이 제 귀에 들어왔었어요. 한참 우리 떠들썩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의 일이죠. 표, 과연 무엇일까요? Also, the causes of all was small and great.
both rich and poor, both free and slave, to be marked on the right hand or the forehead. 요새 손에 칩을 박아서 매매 수단으로 활용하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칩을 넣지 않더라도 인증하는 그 무엇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광고를 넌지시 지금 깔고 있거든요. Freemason, New Age, Jewish 이 세 단체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는 활발하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기념일인데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기본 메시지나 교훈적인 메시지만 알면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 치유받길 원하고 누구든 위로받기 원하고 누구든 안위받기 원합니다. 누구든 평화스러운 말씀 좋아하고 누구든 평온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성경적 믿음 속에서 영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 물론 계시의 영이 임하실수록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질수록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얼마나 은사의 세계가 많은데요. 능력과 방언만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도 은사란 말이죠. 영 분별함도 은사란 말이죠. 그 은사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시니까요. 성경적 믿음 속에서 영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We can see the advertisement using in dealing major to put a chip in the hand recently or anything else recently. Have you ever seen such an advertisement? The covenant written in the Bible is fulfilled as itself. How can we discern this world if we know basic message of a cross, message of a cross, basic message of a cross, or moral messages? We have to upgrade in a spiritual, in the biblical belief, in the prophecy words of the Bible.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So that no one can buy or sell unless he has the mark that is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each name. 자, 짐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짐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짐승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어디나 다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 속에 현실 시스템 속에 사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짐승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택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단체든 사람이든 만남이든 교회든 뭐 성당이든 어디든 짐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기본은 지식이죠. 지식에서 멈추면 지식주의자가 됩니다. 성령의 지혜 속에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깨달아져야죠. 그 속에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사람들이 받을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받을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름은 그 사람을 말하죠.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의 수라고 하십니다. 다시 그 짐승들 이름의 수가 이 표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 람바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 쟁취, 취하다. 둘째, 붙잡다.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짐승들을 꽉 붙잡는 거고 그 짐승들을 쟁취, 취하는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자,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아니, 매매하려면, 물건을 사려면 받아야 되는 문화적인 상황이 된다니까요. The work of a beast through people. The beast are chosen because the beasts are spiritual beings. A name means the people and a name means the beings. Also, it means number of the name. Bible says the number of the name of the beast means this mark. But it means people getting this mark. means to accept the beasts. Should we receive?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This calls for wisdom. Let him who has understanding reckon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a human number. Its number is 666.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짐승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사람의 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수가 666명이라고 하는데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이 역사하는 통로가 사람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 것이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령도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탄과 악령,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악령들의 세력도 짐승의 존재들도 사람을 활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단 단체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자르고 찢고 쪼개서 그들 눈치를 보면서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아요. 언약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그 언약을 받을 수 없지요. 그 강단,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전한 응답을 누려야 하는데 강단에서 예배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애꿎은 이 양떼들, 성도들은 놓치는 거예요. 아, 좀 간결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메시지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 성령을 모신 자는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을 모신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죽게 되면 그의 영들이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변두리,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고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부활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먼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충실한 자들은 죽음당하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체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두 류가 있어요. 첫째 부활체, 첫째 부활자 또는 변화체, 변화자. 이 두 류의 성도들은 영생의 몸으로 완성되어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 교회, 참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지요. 그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 땅에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기본적인 십자가의 말씀 당연히 누리면서 오늘의 임마누엘 누리면서 오늘의 말씀 체험하면서 내일을 온전히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운동을 펼치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펼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서 먼저 영생의 몸을 입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이제 사탄과 악령들 무저갱에서 풀려나잖아요. 최후 심판 때 부끄럽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영으로 그저 낙원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죠. 이 메시지 들으시는데 아마 이런저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꾸준히 제 말씀 들었던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서도 여튼 무엇이 복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 영육 간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먼저 영생의 몸으로 부활 내지
변화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Bible says that the number of a beast is number of a people. Number of a people means 666. And I bless you to meditate this verse. The beast's working paths are peoples. It can't divide beast and people. And these peoples mean as spirits of Antichrist using peoples. Who can overcome from such temptation in the last age. Aren't the people, are not the people, aren't the people who enjoys to realize the words of prophecy. Prophecy.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Please captivate by the fire of Holy Spirit.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Please give us spirit of revelation infinitely.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Merry Christmas.